자, 근데 자 마치 무장병사들이 공성탑을 타고, 야 나름대로 공성전 들어가거든요. 아 진짜 공성탑을 보게 됐죠. 아 딱 열리면서 바로, 야 멋지다. 어 성벽에 구멍을 냅니다. 자 아래쪽에서는 선입대님의 코끼리, 지금 이거 공성전 들어가야 돼요. 지금 1대 몇인가요? 신성로만 지금 1대 몇이에요 지금. 자 위쪽에서 지금 아 임시동맹 메꿔오는 거죠. 임시동맹이에요 이게. 임시동맹 별로 안 좋았는데 아무튼 예 경기 끝나고 예 잡설은 그때. 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폴전,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프리폴전 역시 하루의 마지막은 프리폴로 해야지 이게 직성이 풀려요. 자 봅시다. 현재 상황 신손 로마 제국, 몽골, 델리 술탄, 잉글랜드, 프랑스, 잉글랜드, 몽골, 델리 술탄. 어 의외로 이번 판에 중국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또, 중국 좀 질렸다 이건가요? 네. 이 와중에 가면 강력, 중국만큼 강력한 팩션 찾아보기 힘든데. 이 와중에 또 신성 로마 제국이 피찬 분이 또 계시고 있네요. 자 이번 판은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좀 많은데 아까 판에서는 약간 좀 질겜으로 들고 왔다가 아 나 이번에 각 잡고 한번 해볼까? 라는 느낌으로. 네, 각 잡고 게임 해볼까 해서 각자 다들 주종을 갖고 오신 것 같긴 해요. 네, 그 델리도 아직 있다는 점 굉장히 또 기대됩니다. 델리가 또 후반전 가면은 또 어떤 또 장면 나올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까 판은 좀 델리 유저분이 너무 좀 초반에 신성호마 제국의 강력한 공격을 광탈을 해버렸지만 이번 판은 또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맵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성지 있는 거 일단은 유저분들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오른쪽에 신성로마 제국, 파란색의 유일한 신성로마 제국을 갖고 왔고요. 자 핑크색의 예, 델리 술탄, 그리고 오른쪽에 몽골, 몽골이 우리 넌누군이니 선수가 있고요. 하늘색의 바지님이 프랑스를 가지고 오셨고요. 티셔츠는 어디 갔죠? 아, 예. 자, 그리고 잉글랜드에, 자, 잉글랜드 보라색, 그리고 주황색의 몽골, 위쪽에 12시 방향 쪽에서는 자, 잉글랜드 연두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델리 술탄이 있네요. 이번 판 델리 술탄이 좀 있어서 델리 술탄 둘에 몽골 둘, 잉글랜드 둘,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 하나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없는 진영이 또 있나요? 루스가 이제 인기가 없네요 또. 네, 아마 루스로 초반에 뽑을 뽑는 게 힘들겠다라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몽골 그러니까 루스 차르국 자체가 좀 초반에 이제 사냥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을 여기저기 사냥을 하기에는 맵이 넓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양을 차지하러 여기 돌아다닐 테니까 루스차르국은 프리폴 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워낙 또 손이 많이 가니까 초반 사냥 자체가 손도 많이 가고 맵도 넓으니까 또 돌아다니는 시간도 많고 그런 단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프리폴 맵에서는 거기다 예, 나무가 없는 것도 큰 상황이 좀 영향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몽골 측, 빨간색 몽골 측에서 왼쪽에 있는 핑크색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가장 먼저 공격할 수 있는 타겟팅이 또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이랑은 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늘색 쪽은 네, 위쪽으로 가서 보라색과 좀 교전을 하지 않을까. 서로가 지금 서로를 확인했거든요. 하늘색과 보라색, 핑크색과 빨간색이 싸우면 될 것 같고, 우리 또 파란색과 노란색이 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초록색과 주황색은 좀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싸움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경기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부터 이 시대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유저분들이 교전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 시대 또 잉글랜드가 이 시대 러시 꽤나 강력하기 때문에 잉글랜드 옆에 있는 유저분들은 꽤나 긴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저희가 프리폴 중계를 하면서 항상 듣는 거였는데 초반부터 중앙에 빠르게 들어가시는 분이 아직까지 못 봤어요. 뭐 델리 유저만 가끔씩 성지 먹으려고 초반에 빠르게 금 성지에서 금 나오니까 음흠. 그거 먹으려고 가시는 건 봤는데 그게 또 어그로를 힘들죠. 또 예 그걸 또 어그로를 맞아요. 끌어버리는 상황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 금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먼저 캐기 위해서 중앙 쪽에 빠르게 가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의외로 중앙 쪽으로 서로들 다들 안 가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정찰이라든가 변호사들이 중앙 쪽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경우보다는 사실 사이드로 빠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자 몽골 와 창병들 빠르게 뽑자마자 지금 돌로 지금 사람 복사했거든요.
네, 근데 조금 아마도 이제 이렇게 됐으면은 약탈 한번 해주고 좀 상대 금강 옆에다가 감시초소까지 박아주면은 이 델리숲 탐국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스러울 겁니다. 네, 델리스토리 가뜩이나 초반에 신성에서 랜드마크로 찍었었는데 몽골은 지금 그런 거 없이 일단 바로 창만 찍고 달린 거거든요. 이제 창병 찍어가지고 건물 바로 튀어나와 있는 건물들 약탈하면은 50식량 50금 약탈금 달달하게 벌립니다. 자, 요거 저거까지 사실 내줄 수밖에 없고, 우리 데리투타 쪽에서 방어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긴 해요. 빠르게 지금 병력 생산라인 빠르게 끌어줘야 되거든요. 예, 지금 스타트 끌어줘야 되는데, 자, 조금 걱정이 좀 됩니다. 몽골이 이 기세를 아무런 틀을 것 같아요. 일시대부터 지금 교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방어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KHL님 지금 양성소 시절 나무가 좀 모자라긴 한데 빨리 150 목재를 모으셔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뭐라도 양성소 하나 지으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일단 이 병력을 본진까지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뭐 여기 바깥에 빠져있는 요런 것들 좀 때려주는 게 가능하겠는데, 지금 저걸 잡기 위해서 궁수 양성소가 가장 좀 최적의 활용도로 좀 보여지고요. 네, 요렇게 되면은 일단 몽골 쪽도 이렇게 초반에 무리해서 러시를 온다는 거는 몽골 쪽이 2시대가 굉장히 느려진다는 거거든요.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제 또한번 빼셨는데 이때 딱 천천히 재정비를 하시면은 대일수탕국 입장에서 막지 못할 건 아닙니다. 네, 예, 걱정이 되는 보시면 건 몽골 핑크색. 지금 사슴도 짓고 있죠. 네, 걱정이 되는 건 핑크색 아래쪽에 정찰병이 하나가 왔거든요. 혹시 여기 다음으로 또 하늘색이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델리 술탄 입장에서는 선택은 하나예요. 지금 티어 올리는 걸 진짜 싹다 멈춰두고 병력 생산에 우리 가서 확실한 병력들 구축한다. 왜냐면은 진짜 양옆으로 올지도 모르거든요. 네, 네, 정찰에 막 왔기 아니면은 때문에. 대만의 시대에 말입니다. 야, 프랑스야, 진정해. 나 몽골한테 이미 넉다운 당했어. 진정해. 하면서 좀 외교를 좀 해야 됩니다. 진짜 벽으로 사랑해 이렇게 딱 글씨 써가지고 네. 인게임 채팅이 잘안 되니까 벽으로 사랑해 봐줘 뭐 이러는 거. 네. 예,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게임 내그 벽으로 그 SOS를 그 돌로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진짜 그런 걸 해줘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몽골 아주 현명하게 지금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근처에 집들이랑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원들, 이게 본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원들, 공격이 안 되는 부분들에 들어가서 공격을 러시해 준거 굉장히 좋았는데, 궁수들이 이제 슬슬 나오니까 몽골 쪽 이제 더 이상의 러시를 좀 힘들 겁니다. 이렇게 오면서 일꾼들까지 같이 오면서 그 타워 플레이를 같이 해준다? 이랬으면 진짜 위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또 굳이 그게 아니라면 충분히 창명으로 방어할 만하죠. 하지만 계속해서 몽골이 괴롭힐 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몽골이 굉장히 또 왼쪽에 보면은 게르를 앞을 내세워주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원 채취하고 있는 걸 보아하니 계속 공격이 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저 사슴까지 네 공격적으로 먹어주면서 다시 한번 감시초소 앞에 설치합니다. 역참 효과 제대로 받겠다 이거죠. 네, 이거를 빠르게 확인을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창병들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이 감시초소가 나오게 된다면, 비단 궁수만으로 막아내기도 힘들거든요? 네, 창병이 지금 역참 효과 받으니까 굉장히 빨라가지고 궁병한테 순식간에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네. 자, 다행히 감시초소가 지어지는 건 막아냈습니다. 정찰병도 함께 오면서, 예, 만만한 유저가 아니라는 걸 제대로 보여줬죠, 지금? 그리고, 중앙 쪽에 성벽 빠르게 지어주는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란색. 우리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로버 선수가 중앙 쪽에 빠르게 지금 진출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몽골이 벌써부터 성질을 염두에 두시는 것 같네요. 네. 지금 핑크색 입장에서는 몽골이 빠르게 자기를 공격하기 더 쉽게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한번 쳐내긴 해야 돼요. 예, 병력도 네. 한번 싹 쳐내가지고 아니면 칸이라도 한번 미리 잡아놔가지고 힘 한번 싹 빼놓는 거 중요하거든요. 화살 근데 아칸 잡았어요. 아이고. 이러면은 좀 여유로워지죠. 다시 한번 더 상황 또 반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들 많이 잡아내는 기만 한다면 5대5 상황 금방 만들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무리해서 지금 감시초소 짓는 것보다 사슴돌 그냥 드르륵 가가지고 앞에다 박아버리면은 금방 바뀌어집니다. 어차피. 네. 올인할 거였으면 제대로 올인을 하던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살짝 이쯤은 되겠지라던 생각이 지금 역공을 만들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바로 기마병 들어오면서 자 궁수를 싸우기 좀 힘들어지죠. 바로 이거 빠져야 돼요. 하지만 역참 효과 받고 있는 몽골이기 때문에 창병이든 기마병이든 이동속도 빠르게 붙어줄 겁니다. 여기 있는 궁수들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상대가 또 델리 수탄국이라는 점을 이용하면은 상대는
공업 방업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네. 그걸 이용해가지고 빠르게 대장간에서 원거리 방업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상대 군사들 공업하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욱더 효율적인 딜교환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지금 핑크색 헨젤과 그레텔인가요? 시체를 하나씩 하나씩 두면서 예 헨젤과 그레텔이에요. 헨젤과 그레텔. 예, 네, 이 시체를 따라가면은 델리 스타크 기지가 나올 거야. 네네네네 지금. 헨젤과 그레텔 지금 들어갔고요. 병력들 보강해주는 거 좋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업은 예 어쩔 수가 없고 지금 병력 보강에 지금 모든 걸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가뜩이나 또 안 좋은 상황에 왕실 기사까지 또 들어옵니다. 아 이거 상황 너무 안 좋은데요. 고마해라 많이 맞았다 아이가 이거 빨리 지금 사랑에 적어야 됩니다. 네 사랑에 적어야 돼요. 지금 나무 성벽으로 시읒 아 리을 아 이응 히읗 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예 잠깐 그 애정 플레이 보여줘야 돼요. 자 데일리 투탄 굉장히 좀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겨낸다 왕기 할 수 있죠. 데일리 술탄이기 때문에 코끼리 나올 때까지 어떻게든 존버해야 돼요. 네 그리고 아 노란색 유저는 이제 벽을 치면서 완전 지금 안전하게 지금 굉장히 경기 성장하고 있네요. 네. 지금 근데 저 이런 거 지금 핑크색한테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란색, 네. 아, 이게 노란색 이런 걸 핑크색이 지금 따라야 할게 필요하다고 봐요. 아, 그죠. 네. 근데, 아, 지금 지어주네요. 네. 델리 수탄국의 또 종족 특성이죠. 주민뿐만 아니라 이런 보병들이 나무벽하고 나무 성문을 지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벽 지원해줘서 일단 한쪽이라도 정신이 없으니까 2대1 싸움을 계속하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완벽하게 원천 차단하고 뭐 자원적인 이점을 좀 나중에 보더라도 지금 당장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점점 나무가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진짜 남쪽에 쭉 내려가지고 몰래 하나 나무 캐는 병력들 일꾼들 몰래 이게 좀 뿌려놔야 돼요. 그리고 뭐 다른 쪽에서는 지금 일단 오른쪽에 프랑스 유저도 안전하게 지금 계속 확장 아 프랑스랜다 신성로마 유저도 확장 잘해주고 계시고요. 네. 이쪽에서 잉글랜드하고 몽골하고 싸우고 있네요. 아 이거 그 플레이 해주시네요. 성벽 3개 지은 다음에 하나 부셔가지고 하나를 부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생기거든요. 거기 위에 이제 장궁병이 올라가면은 저렇게 그 성벽 효과를 받습니다. 성벽 효과를 받으면 받는 데미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지죠. 네. 이게 성벽의 요 이렇게 대각선인 부분을 스르륵 하고 올라가잖아요.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근데 또 하나 이게 장궁병들은 성벽 효과 중에 사거리 증가 효과를 안 받아요. 아마 그 개발사 쪽에서 이제 장궁병이 이미 사거리가 긴데 거기에 추가로 사거리 증가 효과를 성벽에서 받으면은 너무 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장궁병은 지금 댐지 감소 효과만 받는다고 합니다. 아 근데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장궁병 찍어 보면은 네, 툴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안 받는데요. 이게 내가 봤을 때 버그인 것 같아. 원래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아니면 툴팁 뭔가도 둘 중 하나는 지금 잘못되는 거겠죠? 자 이런 와중에 한번 티어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대 올라간 선수가 파란색 이게 3시대 올라갔고 셀레시아 선수 우리 연두색이 지금 3시대 올라갔습니다. 위쪽이 연두색이 굉장히 좀 조용하게 정말 내정만 잘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근데 네. 위쪽에 하얀 탭 잘못 지으신 것 같거든요? 네 좀 중앙 쪽으로 향하게 지으셔야 될 텐데 저는 성체 같은 방어 건물은 좀 공격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너무 방어적으로 아마 지으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하얀 탑을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같은 3시대 랜드마크 중에 마을회관 역할을 해주는 걸 지으시려고 했던 게 아닐까? 네 왕궁 있거든요. 주민 뽑을 수 있는 딱 왕궁 짓기 좋은 위치 같아 보이는데 일단 하얀 탑 올라갔습니다. 또 영국 효과로 영국은 이렇게 성체에서 유닛을 뽑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영국 성체 클릭하면은 옆에 UI 창이 더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종류의 유닛들 하나 더 뽑을 수 있죠. 이게 일반 유닛들은 그렇게 체감 안 되는데 성체에서 공성무기 뽑을 때 꽤나 체감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공성무기 해산 건물이 굉장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300 목재라서
다들 뭐선 일이 있나요? 예, 방송에서 스포 안 됩니다. 방송에서 예, 스포는 예, 스포 안 됩니다. 게임 끝난 것 같은데 뭔가 엄청난 일이 있었나 본데요? 네, 그러면서 지금 분홍색 지금 유저 KHL님 대리술탄국 3시대 랜드마크를 정말 남쪽 끝 구석에다 지어주시네요. 안 들키려고. 와, 근데 이거 방어. 아, 저거는 근데 저거는 방어 랜드마크로 적혀 있긴 한데 저거 자체로 공격 효과는 없고요, 방어 효과는 없고요. 저걸 지으면 이제 딱 돌 그 그거를. 줘요. 예. 저거는 구석에다 지어도 무방합니다. 자, 아무튼 계속해서 중계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중앙 쪽에 지금 하늘색도 들어갔고 파란색이 지금 중앙 쪽에다가 엄청난 방어를 해놨거든요. 근데 저렇게 성벽을 지어도 그 성벽을 지킬 유닛이 없으면은 성벽은 금방 뚫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지어주시는 거 좋지만은 지킬 유닛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남쪽에 있는 성문 반대로 지었어요. 이게 성벽 반대로 지으면 이거는 성벽 위로 정유닛도 막 올라옵니다. 이거는 적들이 여기 숭숭 지나가게 됐는데 아 이런 맙사. 자, 그리고 네. 위쪽에서 또 하늘색이 들어가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신앙에서 온 공격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병력들이 돌아와야죠. 나갔던 병력들 빨리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돌아와서 방어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지금 병력들 꽤나 이번에 게임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병력들 들어온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이거 못 막아요. 프랑스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는 빠르게 지금 400 목재하고 300 석재 어떻게든 뭐 시장에서 팔든 사든 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남쪽 지금 남쪽으로 피신해야 됩니다. 저거 프랑스가 너무 이를 갈고 왔어요.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사가 너무 많거든요. 새 시대를 올라가긴 했는데요. 일단은 공성추 빠르게 파괴해야 되는 건 일단 정답이고 아 이게 프랑스 왕실 기사가 너무 많아서 석궁병이 있으면 모를 텐데 네 근데 석궁병이 있어도 석궁병 있어도 지금 저 정도 기사 물량이면 막기 힘듭니다. 야 그리고 위쪽에서는 잉글랜드하고 몽골 정말 정말 계속 대치하고 있는데요. 몽골이 쟤도 이득 걸고 가네요. 공성추 4대 갑니다. 거기 공성 탑도 있어요 심지어. 네 빅토 선수가 지금 와 장궁병 자 열심히 화살로 때려보긴 하는데 데미지가 들어가진 않죠. 자 위쪽에서는 몽골 베테랑 궁사 장군들이 지금 위쪽에서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아유 멋있다. 자 철통 방어 들어가죠. 뭐야 사거리 먹네. 아 저번에 누가 팁글에 장군병은 사거리 효과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속았다. 네 먹죠. 이거 사거리 이거 먹은 거예요. 예, 이 정도 거리. 아니 선일동님이 낚았어. 예, 요거 장군병 사거리 먹는 거예요. 이거 장군병 사거리 효과 맞네요. 예. 아니 누가 저번에 팁 영상 올려가지고 안 먹는다고 그러던데, 아니 선일동님이 날 낚았어. 선일동님 해명하세요 빨리 지금. 아니 안 먹는다며요. 날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나만 바보 됐잖아 지금. 자 그리고 중앙 쪽에 드디어 성지를 점령합니다. 고위성 적자가. 자 앞으로는 팁글을 함부로 믿지 말아야겠다. 꼭 내가 실험해봐야지. 네, 지금 요 정도 사거리의 공격력. 먹는 겁니다. 장궁병의 사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해설자가 말대꾸? 아니 나도 그런 줄 알았다. 아니 선입장님이면 믿을 수 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거 내가 사람 잘못 봤구만 이거. 이거 잘못 봤구만. 오이. 자 근데 자 마치 무장병사들이 공성탑을 타고 야 나름대로 공성전 들어가거든요. 와 진짜 공성탑을 보게 됐죠. 와 딱 열리면서 바로 야 멋지다. 아 근데 무장병사가 좀 적네요. 예 무장병사가 내리도 왜 이렇게 많이 안 타고 있죠? 자 궁수들이 아래쪽에서 화살 쏘고 있고 위쪽에서는 지금 장군분들 지금 빨리 병력들 내려야 이제 탑 여기 아래 잘 탑승해야죠. 무장병사들이 잘 내려가지고 예, 근접 공격으로 지금 계속 툭툭 건드려 줘야 돼요. 장군분들 계속 산 타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벽 타고. 자 무장병사 역시 궁수들 상대로 잘 싸웁니다. 네 잘 안 죽어요. 무장병사가 지금 원거리 방어력이 온화되기 때문에 엄청 잘 안 죽죠 지금. 네. 단 4마리가 상륙했는데 장군병들이 맥을 못 치고 있습니다. 자 무장병사들만 조금 더 많이 모아가지고 여기 올라온다면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데미지 하나당
이제 7인데 무장병사가 방어력이 5기 때문에 데미지가 사실적으로 2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자, 열심히 장궁병으로 엄청난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주민들 동원해서 공성추 부숴주고요. 또 안쪽에도 계속 지금 성벽들 더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주고 있는데 무장병사 또 합류하면서 아, 더 힘들어지고 있죠. 자, 계속해서 지속적인 싸움 벌여주면서 최대한 방어해주고 있는 잉글랜드. 아, 잉글랜드 방어가 진짜 좋긴 좋군요, 이렇게 해서. 아, 근데 진짜 몽골의 돌인간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경화하시는 게 느껴지네요, 지금. 네, 물량이 너무 많아요. 네, 돌로 사람이 복제가 된다고? 아, 그래도 좀 요소요소에 계속 지금 뒤에 성벽이 있어가지고 그걸 네. 거점 삼아서 방어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몽골이 또 굉장히 좀 판단을 잘해서 일부러 위쪽에서 병력들을 빼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렸는데 아래쪽에 성벽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급한 대로. 야, 진짜 멋있게 방어했습니다. 진짜 멋있게 방어했다. 네, 와, 그러던 와중에 아, 지금 신성 로마 제국이 중앙교 성지를 먹었어요? 어느새인가? 네, 먹었었고 거기 성체도 있고 유닛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금 그리고 핑크색은 본질이 지금 싹 털렸습니다. 남쪽으로 새로 지었네요. 이사했어요, 지금. 마을회관 하나 더 지었습니다. 근데 하늘색이 발견한 것 같죠? 아, 마지막까지 끝내러 오네요. 오이 오이 싹을 남기지 않겠다. 오이 오이 너 원 안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안다구? 뒤통수 간지러워서 못 자거든요 이거. 절대로 못 살려두죠. 자, 이러고 있는 사이에 신성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성지 챙겨가고 있습니다. 일단 잉글랜드는 진짜 아무도 1차 몽골 침략 막아냈네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 어그로의 승리인가요? 진짜 어그로 한 번도 안 끌고 진짜 그 어떤 침략도 안 받고 파란색 이거 설마 나 이거거든요. 아, 다른 놈이 해주겠지. 난 지금 바빠. 나 지금 이 몽골하고 싸워야 돼. 나 잉글랜드하고 싸워야 돼. 나는 델리를 끝장내야 돼. 다 지금 서로 밀어두고 있어요. 지금 서로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바빠가지고 설마 못 보는 것 같은데. 야, 여기 잉글랜드 쪽 아, 성벽 멋있네요. 멋있게 쫙 이어버리게 되면서 예, 잉글랜드 많이 잡아서 이중으로 나무 성벽까지 이중으로. 와, 이중 삼중. 야, 이거 방어의 절대강자 아닌가요 이거? 아니 뭐 중앙 쪽을 밀긴 해야 되는데 아 중앙 쪽은 난 모르겠고 몽골 때문에 나 힘들다고 야 요거거든요. 몽골 쪽에서는 지금 무장병사랑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예, 공성 탑관하게 들어올 준비하고 있고 그 아중에 프랑 그 신성 로마 제국 아 진짜 신성 로마 제국이 아무리 신성 로마 제국이 픽률이 낮더라도 이렇게까지 존재감이 없으면 안 되죠. 이거 정도는 네. 때려줘야 되는데 지금 들어와야 아무도, 되거든요.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이거거든요. 아, 이거 오히려 신성 로마 제국을 픽한 이유가 신성 로마 제국은 약하니까. 하지만 그 약한 어그로가 게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누군가가 견제를 해줘야 할 텐데요. 아무도 견제 안 해주나요? 근처도 안 오고 있거든요 저... 지금? 야, 이 와중에 보라색 우리 빅토 선수 중앙으로 일단 갈 길은 열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몽골이 놔주질 않아요. 멱살 잡고. 야, 문 열어! 야, 무슨 어떤 두 분 도대체 어떤 원한이 있는 거죠? 그러게요. 좀 팀전 같이 게임 자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 게임에서의 뭔가 서름이 있던 건가요, 이거? 야, 어제 아군이 오늘의 적군이 되어서 어제 적군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2대2 팀전에서의 그 적군이 그대로 이어졌어요. 네, 그것이 몽골이니까. 아, 게다가 성벽에 구멍도 냈고 자, 오히려 이쪽에서도 야, 베테랑 궁사도 올려내주고 너네 버프 내가 잘 먹을게 했는데 남의 거는 안 먹히네요. 같이 먹자 좋은 거는 요거거든요. 네. 아, 근데 델리 술탄 먹네? 노란색이 침략 시작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자, 침략을 시작했는데 아, 코끼리 나왔어요. 코끼리 드디어 코끼리가 나왔어요. 서랫동이 코끼리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쪽이거든요. 네, 중앙 쪽을 푸셔야 돼요. 저거 상대 본진 다 밀어버려도 중앙 쪽이 멀쩡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 본진 자체가 어그로예요.
아, 지금 요쪽에서는 여기서 밥만 잘 갈자고 지금. 레그리치 아, 대성당을 근데... 보호하자 이거거든요. 랜드마크가 중앙이 없기 때문에 랜드마크만 빠르게 부숴준다면 또 모릅니다. 자, 그나마 선했더니 판단 좋아요. 자, 신성 로마 제국 드디어 공격 들어갔습니다. 어, 근데 어떻게 살아 있... 핑크색 어떻게 아직 살아? 아, 왜냐면 랜드마크가 안 부숴져가지고 안 나가면 살아 있습니다. 안 나가면 아, 이거 가지고 이... 버틴다고? 지금 300석대 아직 있으시거든요. 목재 400만 어떻게 모으면은 다시 한번 할 수 있어. 얘가 뭐할 얘가 목재 400. 야 이거 너무 할당해요. 너무 과중화된 거 아닌가요 지금? 선시대로 왜 이렇게 등골 부셔지죠. 아니 얘 혼자 지금 이 주민 혼자서 목재를 얼마나 모아야 되는 거야. 거의 그 염전도 진짜 나무 목재 노예인데요 지금? 에, 나무 노예예요 지금. 야 너 할당량 너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목재 혼자서 집 다 캐야 돼요. 아니 이 벌목 노예 돼가지고 이거 자 이미 여기는 끝난 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간색 하늘색으로 진군하죠. 병력들 많이 모였어요. 베테랑 만구다이와 베테랑 기마병들 모여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행 예비당 아직 안 부셔놨거든요 지금. 아행 예비당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노란색 델리소타고 서리똥님 지금 저거 마저 부셔야지 지금. 파란색 엘리 다 아직 다 안 부셔졌거든요 지금. 엘리 안 당한다는 걸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 안 부셔지지? 레그리티 대상도 남아있고 아 하인 예배당도 남아있어요. 근데 그냥 중앙 쪽으로 일단 출발하십니다. 네 중앙 쪽 출발이 낫죠. 왜냐면은 어쨌든 성지는 내려야 되니까. 근데 성지 쪽에 지금 네 2중 3중 4중으로 지금 성벽이 있고 아 저것도 이렇게 솔직히 힘들거든요. 차라리 그냥 지금 무방비 상태에 랜드마크를 부수는 게 상대가 바로 엘리를 향해가지고 그게 더 좋습니다. 자, 몽골까지 합류하네요. 근데 몽골 지금 공성병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와 2중 3중 거의 거미줄을 쳐놨어요 성벽으로. 네, 거, 아주 엄청납니다. 아 몽골 아 위쪽에서 몽골 확인했을 겁니다. 칸이 확인했을 거예요. 이 녀석들 이거 문제 오이 오이 문제 있구만. 와 근데 이거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이거. 위 언덕 위쪽에서 저 녀석들 이렇게 하고 있구만. 한번 쓸 빠지고 어떻게 공략을 하지? 이제 전략 회의를 하겠죠. 남은 시간 근데 얼마 없습니다. 그렇죠. 빨리 뚫어야 되는데 아 지금 위쪽에 있던 영 잉글랜드 지금 초록 셀리시아님 드디어 병력이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똑같이 공성벽이 없다는 거거든요. 와봤자 공성병기가 없으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벽을 뚫을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잉글랜드 설명 같은 경우에서는 유닛한테 적혀져 있는데요. 예, 이 유닛이 지금 사정거리가 2타일 증가했고 받는 피해량도 66% 감소했다라고. 네. 아 근데 델리 소탄국 공성무기 없어서 코끼리 자체가 공성무기죠. 코끼리가 성벽을 부숩니다. 네, 아 코끼리가 저 큼지막한 엄니로 성벽에 구멍을 냅니다. 자 아래쪽에서는 선혜뜨님의 코끼리 지금 이거 공성전 들어가야 돼요. 지금 1대 몇인가요? 신성로만 찍고 1대 몇이에요 지금. 자 위쪽에서 지금 아 임시동맹 메꿔 오는 거죠. 임시동맹이에요 이게. 임시동맹 예 급해가지고 임시동맹 한 거거든요. 야 일단은 우리 팀 먹고 야 내가 이거 어떻게든 뚫을 테니까 그 다음 너가 들어가. 아래쪽에서는 지금 예 코끼리가 지금 벽 뚫고 있고 임시동맹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임시동맹 다 아! 근데 너무 늦었죠. 이거 너무 아! 다들 멍 때리다가 저 이거 왼쪽에서도 뚫었는데 아 다들 멍 때리다가 아 아니 북쪽에서 잉글랜드와 몽골은 중앙 쪽 상관없고 영혼의 한타를 벌이다가 뜬금없이 끝났겠네요 지금. 야 진짜 와. 전멸한 진영이 하나도 없이 이게 프리포올의 매력이 아닐까요? 아 물론 핑크색이 전멸한 줄 알았지만 살아는 있습니다.